또 그 옥수수 빻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해온 반죽에다가 아침에 신나게 또 또띠아 만들었어요. 고추 넣고 하는 스크램블 해야 돼. 한국의 계란말이 맛 비슷한데요? 아. 똑같아. 우진아 저기 여기 송중근 씨 아니 저기 라따 라따 알았다 라따 라따 알았다 진짜 맛있어. 아 닮으셨다고. 음식들이 우리 것도 한번 대접 좀 해드려보려고. 아, 코리안 푸드. 어 코리안 김. 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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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 한, 감사합니다. 좋아, 아, 일단 오소와일드. 코리안 스타일. 이거 김에다 말하고. 아, 이거 김 아마. 주디. 주디가 15살이래. 아 진짜요? 어 좋아. 잘 먹어. 우리 안 감독님 어디 계셔? 맛있어?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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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감독님. 이리 오세요. 거기 앉아. 안 감독님. 아니, 아니, 거기 앉아 있으네. 맛있어? 아, 이리 오세요.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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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애들 좋아한다, 김. 그러니까. 응. 여기 아버님, 어머님보다 애기들이 더 잘 먹어요, 김. 오, 미끼 김 잘 먹는다. 오, 잘 먹네, 진짜. 짭짤하니, 아마. 원래 한국에서도 저기, 뭐, 애기들 김 좋아하잖아. 어, 좋아하지. 자, 그럼 우리 족장. 아침도 네. 먹었으니까 우리 뭐 해? 우리가 카카오 먹었잖아. 카카오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여기만의 그 도구들 만드는 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주변 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쟁반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우리 넷은 그거 카카오. 알겠습니다. 다시 뭘 카카오를 좀 보내자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갈까? 뭔가 출발. 마야 생존 캠프 이틀째 실전 수업. 본격적인 정글 진입을 앞둔 병만족. 오늘은 마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와. 와일. 네. 어. 네, 타로 이겨. 맞죠, 타로. 아. 바나나 치킨? 네. 오! 뒷바나나 열려있어요. 바나나 있죠? 익은 게 있어? 아직 익진 않은 것 같은데 파래요. 여러 군데 매달려 있거든요. 여기 바나나 나는데 바나나 있었으면 좋겠다. 카카오 카카오 새가 다 커먹었어. 카카오 와. 너? 노란색인가? 노라, 아, 노란색인 아, 거야? 아, 난 카카오라는 난 검은색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치? 어, 맞아. 노란 게 익은 거구나. 아. 똑같아. 응? 꼭 참외 같다, 그치? 네. 야자. 네. 코코넛이랑 비슷하게 하네. 뭐를 먹는 거지? 아, 이게 씨구나. 어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달아? 이게. 달콤해. 망고 맛이 나. 어, 그래? 맛있다. 신의 열매 카카오.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카카오는 타원형의 꼬투리 안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씨가 들어있는데요. 고대 마야인들은 카카오콩을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으며 마야 귀족들은 세계 최초로 카카오 드링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4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카카오 폴리페놀은 암, 동맥경화,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찍부터 카카오